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기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지정해 4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송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조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 명의 특별채용을 추진하고 지시하는데 조교육감이 부당하게 관여했단 겁니다. 공수천 조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서를 단독결재,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권을 방해했고 업무권한이 없는 당시 비서실장 A 씨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교사이명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조교육감 측은 그동안 단독 결젠 실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고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4개월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 공소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조교육감과 함께 전 비서실장 A씨도 기소해줄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천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대상은 수사하더라도 검찰의 기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과 그리고 피해자 조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조교의 감은 기소 의견의 유감이라면서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도 검찰 조사 과정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배당 절차 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